티키타카를 보여주세요. 그냥 한국은 얘기하는 거 같아. 기대하고.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조원효라고 합니다. 98년생이고 그리고 요즘은 시를 쓰는 거나 문학 하는 거 이외에 다른 취미를 붙이고 싶어서 네, 헬스를 등록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소설을 좋아하는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동인물에서 시 쓰는 최백규입니다. 얼마 전에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 라는 동인 시집이 나왔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조은효 시인은 아니야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가 그래? 네? 반년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네, 원래는 더 만났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취소됐고 그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이미 그래도 마지막에 만날 때는 술도 같이 먹고 네. 막 늦게까지 한번 술도 먹고 너무 좋고 얘기 좀 해줘요. 나 진짜 아 노력 좀 해요. 주변 사람들이 저도 표지 이쁘다고 시도 다 재밌다고 그런 얘기도 막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요. 구매해 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주변 친구들은 아무도 안 읽은 것 같고 DM으로 몇 번 날라왔어요. 팬분들이 이거 안 읽고 팬이 재밌다고 동희 씨 집 나왔을 때 그분들이 가족들한테 소개해줬는데 가족들은 엄청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경계를 뒤흔들었어야 했는데 뭐 뒤흔들었어요? 경계를 조금 더 뒤흔들 걸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아하는 시인, 박상순 시인 되게 좋아하는 시인인데 뭔가 써주셔서 되게 영광스럽고 엄청 평소에 되게 존경하는 시인인데 그런 가치가 있잖아. 근데 약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게 안과 밖이 되게 은근히 이분법적인 주제인데 근데 그거로 되게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분법을 깨야 된다든지 뭐 그 일상의 안과 밖이라든지 유리창의 안과 밖 여러 가지로 메타포로 쓸 수 있는 내용도 많아서 다들 쓰기 접근하기 되게 수월했던 거. 무난한 주제라서 그냥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에 그냥 따라가서 어떨 때는 인싸가 되고 네, 어떨 때는 아싸가 되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쓰는 거 중에서는 이제 마감이 아무래도 네, 제일 힘들었죠. 네, 다들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아,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잘 지켰어요. 아.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구석에 가만히 있거나 조용히 있었던 그래서 아 난 아싸였구나 라고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인싸가 되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싸인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활기차게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데 제가 상상을 웃기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 이번에 두 달 만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머리도 어제 세 달 만에 자르고 이거 찍으러 그래서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한 1년 동안 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싸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뭔가 막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인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람들 만나서 오히려 상처받아서 아싸가 되는 약간 오히려 밖에 나가서 더 놀고 막 이러다가 이상하게 상처 원자는 막 아싸가 되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네, 뭔가 저보다 좀 잘난 사람인 것 같으면 저 아싸 되고 저보다 좀 못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부분에 가면 좀 인싸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는 글이요. 여는 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품이 아니셨나요? 그 알라딘 들어가면은 교보문고도 그렇고 장수영 시집이라 뜨거든요. 그래서 거의 본인 단독 시집. 이게 가나다 순인 걸 알고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원효님 시가 이제 연희빌라라든지 망원 한의원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되게 펼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흥미로웠어요. 저도 전 수양님. 부모하시라는 것 같아. 지금 각자 지금. 저는 최백규 시인의 시가.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았는데요. 박상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순수한 0점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합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평을 해주셨는데 그 순수한 0점이라는 말에 천착해서 좀 꾸준히 읽게 되는 그런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조금씩. 예, 스탠드 켜놓고 이렇게 음악 좀 들으면서 보기에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보는 분 네.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책이 나왔는데요. 일단 표지가 너무 예쁘고 여기 앞에 도넛도 있는데 굉장히 달콤한 첫인상으로 저 이제 여셔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반전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주시기만 해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도 이렇게 네 명의 시 10편을 묶어서 책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또 진주 같은 반짝반짝하는 어떤 문장과 사유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정품 같아. 많이 핵심이다. 많이 사시라는 소리고요. 덩킹 도너츠 이렇게 있는데 그 도너츠 드실 때마다 책 한 권씩 이렇게 사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들고만 다녀도 이렇게 좀 예, 이쁘고 예, 멋이 있고 도너시티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이 나왔습니다. 1년 가까이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는데 책을 쓰면서 더 깊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혼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꼭 도와주셔야만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